신길 2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요 이제 공공에서 시행자가 돼가지고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LH가 사업 시행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보면은 서울 영등포 신길동에 있고요. 사업의 이름을 보면 신길 2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발 과정들 보면 도심복합사업으로 여기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신길 2구역이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고 중앙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를 했고 지구 지정을 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통합심의까지 지금 통과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가결됐다라고 합니다. 통합심의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은 도시계획 그리고 건축 교통 그다음 교육환경 이런 부분들이 심의를 거치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기간이 상당히 단축이 됐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길 2구역 같은 경우가 이제 상반기 시공사들을 선정을 하는 그 절차를 걸쳐서 이제 이주하고 철거하는 그런 계획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신길 2구역이 과거에 뉴타운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다시 진행을 한다는 점에서 이제 뭐 구역이 해제되고 부활한 그런 대표적인 그런 사업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길 2구역 같은 경우가 예전에 신길 뉴타운 사업 실패하고 나서 10년 만이라고 하니까 10년 동안 사업이 진행이 안 됐던 것이 이런 그 서울시가 추진하는 그 사업들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됐었는데 잘 이제야 뭐 길을 찾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여기가 2008년도에 신길 이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가 되다 보니까 2014년에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그 이후에 주거가 뭐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열악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죠. 그래서 요 영등포역하고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도심 한복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영등포 그리고 바로 상단적으로 보면 여의도가 있으니까 사업들이 진행이 잘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그 이런 그 절차를 걸쳐가지고 심의 통과하는 그 성과를 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신길 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크게 개선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개발되고 나면 랜드마크 역할들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높이 자체가 한 45층 정도로 개발이 되고요.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총 가구 수가 한 1,300가구가 넘고요. 그리고 연면적이 21만 8천 제곱미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면적도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겠죠. 용적률은 뭐 300% 이하로 되고 있습니다. 요 과정 안에서 공공에서 이제 분양하는 주택이 한 905세대 정도 되고 이익을 공유하는 분양주택, 여기서 이제 수익 같은 게 발생되면 공유하는 그런 분양주택이 267세대,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이 160세대 정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소셜믹스, 소셜믹스, 그러니까 뭐 임대가구하고 분양가구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개발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 인프라들을 보면 신길역들이 있고 영등포역, 그 다음에 앞으로 여기 신안산선이 들어오거든요.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고 또 영등포 공원하고 이제 편의시설들 뭐 주변에 보면은 그 영등포역 쪽으로 보면 신세계 백화점도 있잖아요. 그리고 호텔들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영등포 그 신세계 백화점 옆에 여러 뭐 상업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원 도서관이라든지 또 요즘 시니어센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시니어센터 들어가고 어린이집도 들어가는 그러니까 노년과 유년 시절 그리고 어린 시절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리고 지역 공동체 지원센터 그러니까 개발되는 과정 안에서 요 그 신길 2구역에 있는 분들만 어떤 혜택이 가면 안 되잖아요. 지역 주민들 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지역센터도 들어간다
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롯데백화점도 있고 신세계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민간 대비했을 때 사업 기간도 단축했다라는 평가가 있죠. 그리고 공공주택 공급을 할수 있다라는 것도 어떤 장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도시 기능 이런 부분들도 재구조한다라는 것도 사업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의 일정들을 보면 2026년 하반기에 착공하고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항상 이런 사업 일정들이 좀 지연이 된다라는 것들 참고를 좀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조감도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여기 이제 이렇게 비어 있는 곳이 여긴 것 같습니다. 우신 초교. 제가 오늘 마우스 커서가 안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좀 체크하는데 조금 어려움들이 있네요. 여기가 이제 초등학교가 있고요. 초등학교 주변에 이제 여기 신길 4동 주민센터가 있겠죠. 요 앞에 이렇게 고층, 최고층이 한 49층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해당 지역이라고 보면 되는데, 상단으로 보면 여의도가 있고요. 또그 북서쪽으로 가시면 영등포역이 있습니다. 영등포역. 이렇게 잘 갖춰져 있고, 여기에 롯데백화점이라든지, 또 신세계백화점이라든지, 타임스퀘어 이렇게 잘 갖춰져 있죠. 그리고 여기 그 주변으로 보시면은 뭐 힐스테이트나 또뭐 여러 가지 신길 삼성 레미안 아파트들 그리고 신규 아파트들이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하고 잘 어우러진다라면 좀 좋은 지역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역세권이라든지 중공업 지역들 그다음 저층 주거지들이 향후에 개발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으니까 뭐그 지역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곳이 이 신길이고요. 신길이 구역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